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볼까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선생님은 요즘 사고 싶은 전자제품이 있나요?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요즘 냉장고가 아주 좋던데요. 냉장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냉장고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요즘엔 냉장고도 로봇처럼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요. 말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 와. 안에 있는 음식도 기억해서 확인해준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대화에서도 수진과 타완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살까 해요. 로봇 청소기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도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대요. 그리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대요. 청소기를 미리 충전해서 필요할 때 작동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하긴 요즘 전자제품 성능이 정말 좋아졌죠. 저도 이번에 전기밥솥을 하나 샀는데 물을 대충 맞춰도 밥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전자제품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요즘 로봇 청소기를 사고 싶다고 하네요. 네, 로봇 청소기가 가격도 비싸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완 씨도 새로 산 전기밥솥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네, 수진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살까 해요. 수진 씨는 요즘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선생님?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바빠요. 네, 청소는 기본적인 일인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살까 생각해요. 네, 어떤 일을 가볍게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동사 을까 하다를 사용해요. 청소기를 사려고 해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살까요? 생각해요. 살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봇 청소기. 알아서 스스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지요.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봇 청소기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도 타완과 생각이 같은데요. 있으면 아주 편리한 로봇 청소기. 아,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 않다를 사용해서 반대로 표현했어요. 너무 비싸죠? 맞죠? 제 말이 틀려요. 말했어요. 수진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대요. 그리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대요. 청소기를 미리 충전해서 필요할 때 작동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네, 수진이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 과거에 그렇다고 생각할 때 동사 는 줄 알았다, 형용사 은 줄 알았다 표현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비싸요. 그렇게 알았어요. 로봇 청소기가 비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안 비싸요. 네, 가격이 저렴하다는 가격이 싸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로봇 청소기 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법이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만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고 쉬워요.
간단해요 말해요. 네, 또 청소기를 미리 충전한 다음에 필요할 때만 작동, 전원 버튼을 눌러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전해서 오늘의 문법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동사 아서, 어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아서, 어서를 써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일이 바뀌거나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기를 미리 충전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요. 로봇 청소기를 충전한 다음에 그 청소기에 버튼을 눌러요. 이 두 가지의 일이 같이 연결됩니다. 아서 어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네, 앞에 동사를 하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를 만나다, 같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운동을 했어요. 일어났어요. 이 일어나다 동사를 계속 갖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친구를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서 어서로 꼭 써야 합니다. 네, 동사 고는 앞에 동사가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네, 아서 어서는 안 끝났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대화를 보면 청소기를 충전해서 작동 버튼을 눌러 놓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계속 눌러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때에는 동사 아어 노타를 씁니다. 네,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비행기 표를 미리 사 놓았어요. 네, 맞아요. 오늘 한 문장에 복잡한 문법이 많네요. 그러게요. 자, 타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하긴 요즘 전자제품 성능이 정말 좋아졌죠. 저도 이번에 전기밥솥을 하나 샀는데 물을 대충 맞춰도 밥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타원 씨가 수진 씨의 말을 들으니까 오, 편해요 할 것 같아요. 강하게 추측해서 편하겠어요. 그러면서 요즘 전자제품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성능은 보통 전자제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전자제품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성능 또는 기능이라고 말해요. 네, 요즘은 휴대폰도 성능이 엄청 좋잖아요.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너무 좋고. 네, 인터넷도 잘 되고요. 네, 맞아요. 요즘 전자제품의 성능이 다양해지고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타원 씨는 전기밥솥을 샀어요. 그런데 이 전기밥솥에 밥을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네, 물을 맞춰요. 밥을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이 있지요. 그것에 맞게 하는 것. 네, 지난 시간에 알람을 맞추다와 같이 물을 맞추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충 맞췄다고 해요. 대충이 뭐예요? 어떤 일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대충이라고 해요. 아, 타원 씨는 밥솥에 밥을 할 때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맞췄군요. 네, 밥을 할 때 물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대충 해도 맛있다니 정말 좋은 밥솥이네요. 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참 쉬워요. 네, 그리고 점점 더 편리하게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개발되다는 어떤 것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제품들이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자제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살까 해요. 로봇 청소기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저도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대요. 그리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대요. 청소기를 미리 충전해서 필요할 때 작동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하긴 요즘 전자제품 성능이 정말 좋아졌죠. 저도 이번에 전기밥솥을 하나 샀는데 물을 대충 맞춰도 밥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전자제품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수진 씨가 이야기한 로봇 청소기, 저도 사고 싶어요.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해주니까 얼마나 편리할까요?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전자제품이 더 많이 개발되면 우리 생활도 더 편리해지겠죠? 맞습니다. 요즘엔 전자제품들이 우리가 누르거나 맞추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작동하는 게 많으니까 정말 편리하기도 하면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전자제품이 나올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한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하기로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